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 시험이거든요. 실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는 것도 이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우리가 배우고 싶으면은 학교로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60점을 맞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1차 과목은 2차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차가 일단 패스를 해야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건데, 그걸 이제 하루에 보는 거죠, 하루에. 그래서 이제 같이 채점이 들어가서 1차 시험이 60점이 넘고 2차에서 평균 60점이 넘어야 최종 합격을 시켜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이게, 있어요. 아니, 심지어 2차는 됐는데 1차에서 한두 개가 모자라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게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상에서 할때 나중에 기출에서 언급을 한걸 보면요. 그 파트가 그렇다고요. 답은 확실하게 줘요. 확실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맹점이 뭐냐면 실수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는 정확히 몰라서 예,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한 네다섯 문제씩 돼요. 그게. 그게 당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예. 그거를 줄이려고 그러면 감각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감각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해야 딱 보면은 눈에 익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무슨 야구 선수들 보면은 그 땅하고 배트에 맞는 소리와 동시에 애들이 스타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반복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 어디서 답을 유도한다든가 틀리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는 좀 틀리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중개사 시험은 반복 학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루한 싸움이죠. 계속 돌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조금 하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농업 입지론이에요. 농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이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에요. 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지대의 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나온 게요. 위치지대, 입지교차지대, 또는 단순지대. 지대의 원리를 이제 여기서 도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고립국 이론에서 우리가 만약에 틀리게 주거나 답을 유도할 때 있죠. 요체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튀넨은 가상 국가인 고립국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평야에. 고립국이 존재하는데 이 고립국 안에 이건 똑같아요. 비옥도는. 생산성의 크기는 다 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개념인데 여기서 자 비옥도가 같다는 얘기는 생산물 가격 있죠. 생산성의 크기가 같으니까 어느 토지인 간에 이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와 더불어 모두 같다. 생산비도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라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립국에는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고립국 안에서 생산된 모든 생산물은 다 여기에서만 거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소비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지대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대가 싸질 것이고 반대로 시장 가깝게 들어가게 되면
수송비가 절약이 되는 대신에 뭐가 비싸지겠어요? 지대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 가까운 위치한 이 토지는 토지 사용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단 얘기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애들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을 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만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못 들어오냐면 목축업이나 이런 애들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원예농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은 같은 면적에서 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꽃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크기가 틀려지겠어요? 지대 크기가 틀려지죠. 그래서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무슨 농업? 집약적인 농업이. 외곽을 나가게 되면 무슨 농업이? 그러면 외곽에서는요,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이 사람은 목축업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소라든가 양을 재배할 때 고립국 안에 주요한 운송수단은 우마차나밖에 없어요. 우마차나밖에. 그러면 여기서 양이라든가 소를 사육을 하면은 얘들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운송비에 큰 부담은 안 느끼죠. 근데 얘네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얘를 사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가 비싼 곳에서는 무슨 농업을 통해서, 집약적인 농업을 통해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경작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토지를 필요한 애들이 있죠. 걔들은 도시 외곽에서 입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국 이론의 요체가 뭐냐면요,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대 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요, 현대 도시에서도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면은 상업에 관련된 업종들이 들어가고요. 외곽으로 조금 나가면 주거, 맨 외곽에는 공장,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현대적인 도시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이런 것들이 이 튜넨의 고립국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까울수록 무슨 농업이? 집약적 농업. 외곽 나가면 무슨 농업? 이거 바꾸면 틀리는 거예요. 바꾸면. 그래서 위치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튜넨의 농업 입지론을 보면요. 튜넨은 1826년에 고립국이라는 논문에서 입지론을 설명했을 때요. 튜넨은 시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에 비해서 근거리에 입지한 토지 생산물의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고 하면서 지대론과 함께 농업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튜넨은 입지요인을 중시해서 지가가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현대적인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고요. 이게 입찰 지대 곡선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옆에 45페이지에 가시면 맨 상단에 박스에 보면 지대 나와 있죠. 매상고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뺀 것이 지대인데, 매상고하고 생산비가 일정하다 그러면 지대는 수송비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밈을 보면 시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일수록 집약적인 농업이 행해지고 있는 반면에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토지는 조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요체가 그거예요. 시장에 가까우면 무슨 이용이 이루어지고, 집약적, 멀어지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가장 단순한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튜넨의 고립국 이론은 변형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변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만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저거를 변형한 게 뭐냐면 만약에 하천이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하천이 있으면 배를 통해서 수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울기의 크기가 달라져요. 작물에 대한 경작도 틀려지고. 근데 거기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튜넨의 고립국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시장에 가까울수록, 도시 중심에 가까울수록 집약적 이용이, 멀어지면 무슨 이용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이라고 있죠.
근데 이론은 얘가 아주 우수한 이론이에요. 고리구 이론이. 그리고 이게 지대에 관한 이제 기초를 제공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왜 지대론 배웠을 때 리카도 아시죠? 예. 네. 리카도나 튀넨이나 유명한 지주예요, 지주. 땅을 갖고 있는. 원래 튀넨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었다고요. 저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자기들이 받아야 될 지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공업입지론이라고 있는데요. 공업입지론 안에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도 있어요. 근데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은 시험에서 언급한 적은 없고요. 예. 얘만 인용을 한 거죠.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요. 베버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있죠. 이윤은 총 수입에서 뭐를 뺀 거를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를 줄이는 거란 얘기죠. 뭐를? 비용을.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생산비를 가장 최소로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죠. 거기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게 거기 44페이지 상단에 가면 입지 단위하고 입지 인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 입지 단위라는 거는요,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개개의 비용 항목 있죠. 그렇죠? 뭐 인건비라든가 수송비라든가 원료비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입지인자라는 건 뭐냐면요, 입지 단위를 기초로 했을 때 특정한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런다? 입지 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3대 인자가 있어요. 3대 인자가 뭐 있겠어요?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이 있죠. 예, 이거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세 가지를. 자, 그랬었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얘라고 본 거예요. 뭐를? 수송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45페이지 그 최소 비용률을 해보시면 공업입지의 주요 인자로는 운송비, 노동비, 직접비, 분산 인자 등이 있으며 그 중에 운송비 인자가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해놨죠. 45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맞는데 이게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묶어준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왜 얘를 중시했냐면 베버가 독일학자예요. 튀넨도 독일학자고. 그죠? 그 당시에 독일은 운송수단이 발달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 아우토반 뭐 이런 거 고속도로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전체 생산비 중에서 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컸단 얘기예요. 수송비가.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생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이 최저 공장 입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슨 얘기했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수송비는 뭐가 되는 지점? 최소. 인건비도 뭐가 되는 지점? 최소. 근데 직접 이익은 뭐가?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중시한 게 뭐예요? 수송비죠. 네. 요 수송비는 원료 및 제품의 무게 있죠. 예, 무게하고 거리에 의해서 수송비가 결정이 돼요. 결국은 무게 곱하기 뭐에 의해서? 거리에 의해서. 이것도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온 거예요.
배부의 이론에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및 원료와 제품이 운송되어지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거 우리가 지도 그려서 간단하게 요체 설명한 거 아시죠? 이거 입지 삼각형 그려서도 해드렸고 기억하나요? 지난번에 우리 지도 그려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D자동차라고 있었는데 얘네가 만들었던 게 이 T로 시작되는 소형 경차 있었다고요. 이러면서 설명했다고요. 인천하고 남쪽에 창원에 생산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산하든 여기서 생산하든 이거는 똑같다고요. 비용 항목은 똑같은데 얘네가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생산 라인을 설치한 이유는 생산해서 부산에서 배에다 선적해서 유럽으로 수출했다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다 설치한 것보다는 내륙 송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를 따지는 거예요? 입지 인자죠. 전체 비용 항목 중에서 특정한 장소에 입장으로서 뭐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비용 절약상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뭐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수송비를. 예. 그다음에 뭐하고 비교하라고 그랬냐면 인건비하고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왜 인건비하고 비교하냐면 노동력은 풍부한데 이 노동력이 이동은 안 돼요. 이동할 수는 없고 지역 간의 임금의 격차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동차 생산할 때 1인당 인건비 1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전에다가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인건비가 90만 원이면 돼요. 그럼 인건비를 10만 원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로 공장은 이전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일로 이전하게 되면 내륙송비가 추가로 발생하죠. 그러면 추가되는 운송비가 만약에 10만 원이 추가된다 그러면 공장은 굳이 이전할 필요가 없죠. 최소한 추가되는 운송비가 10만 원보다 작았을 때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비용이 가장 최소화 되는 지점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접 이익을 고려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때 설명했다고요. 우리가 원유를 예를 들었을 때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들이 있는데 이 원유 자체로는 원료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네를 원료로 쓰려고 그러면 얘들을 뭐 해야 되냐면 정제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정제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료로 사용하고 나면은 얘네가 폐기물이 나와요. 찌꺼기가. 그러면 이거를 또 처리하는 뭐가 필요해요? 시설이 필요할 때 이거를 우리나라에 H석유화학 혼자서 이 시설을 다 설치하고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망할 수도 있겠죠.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원유를 공통의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산업이나 아니면 제철산업 같은 애들이 같은 곳에 모여서 입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동의 시설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설 투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입지를 하게 되면 직접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공장의 입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게 베버의 무슨 이론? 최소 비용 이론인 거예요. 그죠? 이거 그림은 이제 안 나와요. 입지 삼각형 있죠? 지난번에 입지 삼각형 그려서 해드렸는데 그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는데 근래는 뭐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시한 여러분들이 그 거기 46페이지 상단에 가면 원료 지수하고 입지 형태라고 해놨죠. 예. 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제시한 3대 인자 있잖아요. 수송비, 인건비, 그다음 뭐가 있어요? 직접 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수송비 있죠.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은 시장에 가까운 곳에 입지할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료 산지에 가깝게 입지했을 때가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는지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위가 원료 지수하고 원료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일 먼저 수송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원료와 원료 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료라는 것은요, 보편 원료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편제 원료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국지 원료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편 원료는 물이나 공기 등과 같이 시장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얘는 예를 들어서 석회석이라든가 또는 철광석 같이 특정한 지역에만 매장되어 있는 원료.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공장에서 보편 원료만 투입을 해서 생산하면은 그냥 시장에 입점하면 되고요. 편제 원료만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면 그냥 원료 산지에 입점하면 되는데 두 개를 만약에 같이 결합해서 생산할 때는 어디에 입점하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그게 원료 지수라고요. 원료 지수의 표현이 뭐냐면요. 여기가 무슨 중량이에요? 여기를 이제 편제 원료의 중량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번은 두 개 원료 중에서 편제 원료를 더 중시한 거는 얘는 어디에서나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얘는 특정한 장소에만 매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원료 지수의 개념은 이런 거예요. 제품 1톤이 있죠. 1톤.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편제 원료의 중량의 크기를 지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부터 읽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자로. 그러면 이 지수는 1도 될 수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료 지수의 크기에 따라. 그렇죠? 예. 그러면 얘가 1이라는 얘기는요. 중량이 불변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품 1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원료가 1톤이에요. 근데 무게하고 부피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 같이. 그죠? 예. 자, 그럼 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거를 설명할 때 얘가 1보다 크면은 중량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고요. 중량이. 중량이 감소하는 산업은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뭐 얘기했냐면, 자, 제품을 시멘트를 생산해야 돼요. 근데 시멘트 1톤이면 1000kg겠죠. 그러면 얘를 생산하기 위해서 주요 원료가 석회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석회석을 1톤을 투입을 하면 완제품이 시멘트 1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불순물이 있으니까.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이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1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1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조금 더 투입해야 되죠. 1200kg. 그러면 1200kg를 투입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중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1000분의 1200 하면 1.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은 1.1보다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료 산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시장. 자, 그랬을 때 여기 원료가 몇 킬로냐면 1200킬로예요. 그럼 1200킬로를 끌고 시장으로 가서 여기서 마이너스 200을 시켜서 제품 할 때 운송비하고 여기서 몇 킬로를 줄여서 200킬로를 줄여서 1000킬로만 제품 만들어서 시장으로 보낼 때 운송비 있죠. 어느 게 싸겠어요? 줄이는 게 싸겠죠. 왜냐하면 운송비는 무게 곱하기 거리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운송비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운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어디에? 원료산지.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거 감원이라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불자라고 그랬었고 불교 믿는 사람들. 그러면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 있죠? 얘는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 얘기했냐면 콜라, 맥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콜라 100리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원액이에요. 원액을 100리터 집어넣으면 못 마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액은 한 5리터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우면 돼요? 물로 채우면 돼요. 근데 물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5가 되니까 0.05니까 1보다 작죠. 그러면 얘가 투입돼서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이거는 원료 산지에서 물을 5리터를 플러스 시키는 것보다는 원액을 어디로 끌고 와서 시장으로 끌고 와서 시장에서 물 95리터를 추가시켜서 100리터를 만드는 게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량이 증가한 애들은 어디로? 시장. 그래서 우리가 증시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기억하나요? 그래서 여기서 원료 지수로 출제한 선례는 없고요. 시험상에서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중량 감소 산업이 있죠. 예, 중량 감소 산업은 어디에?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정도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원료 지수의 크기에 따라 원료 지향형도 있고 시장 지향형도 있고 입지 자유형이라는 것도 있죠. 4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부분 원료 지향 입지는 중량 감소 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시장 지향 입지는 중량 증가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원료의 부패성이 심한 물건이 있죠. 걔들은 원료 산지에 가깝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생선 통조림 있죠. 그 가공 공장은 다 항구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서 가공을 하니까 바다에서 잡아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애들 있죠. 걔들은 어디에? 시장 가깝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제과점이 있죠. 다 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빵 나오는 시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제과점에서는 하루 지난 빵들은 막 기부하잖아요. 신선도 유지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뭐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를 조금씩 하면 돼요. 용어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는 자꾸 뭐 해야 돼요. 돌아야 돼요. 자꾸 돌아야 돼요. 아, 지금 걱정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과정은 끝났지만 그 기출 문제 정도는 다뤄보는 게 도움이 돼요. 기출은. 예, 그게 왜냐하면 나왔던 애들을 계속 반복을 그걸 시키는 부분이 존재를 한다고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접해보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면 낯설다고 느낄 거예요. 예, 그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용어는 되셔야 나중에 좁혀준다고요. 그 전에. 나중에 그냥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배양을 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6시험은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2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지장이 불안한 얘기죠. 이거. 한 번도 다 모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시험은 못 보는 거예요. 그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안 되죠. 그 안 빠진 사람들을 네, 반드시 저기 하기 위해서라도 모였을 때 봐야죠. 모였을 때. 그래서 네? 아니 그래도 최소한 못해도 어느 정도의 인원은 돼야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고 뭐 확인 한번 해보죠. 그죠? 네, 그래서 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동지향적인 산업은요. 네. 여기는 이제 값싼 그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런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직접 지향적인 산업은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이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유화학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산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원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입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산업들이 대부분 원유를 원료로 쓰잖아요. 제철 산업, 정유 산업 다 마찬가지죠. 네, 모여서 입지하는 거. 자유 입지형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거는 공장이 뭐 원료 시장을 크게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곳에 예, 들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자유 입지형 산업도요 위치는 고려해요 입지는 그러니까 자유 입지형 산업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주로 반도체 산업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전자 있죠 대부분 수도권에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를 중시하냐면 자기들의 연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족의 생활권도 중시해요. 아이들 교육 환경 이런 거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라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원유 산업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원유라는 것은요. 무게하고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대부분 선박으로 이동해 온다고 그랬죠. 그 선박으로 와가지고 부산에 입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륙에 수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운송수단이 바뀌겠죠, 철도로. 그런데 만약에 공장이 대전 정도만 있어도 이게 이적을 해서 들어오는 내륙 수송비 부담이 엄청 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부분 포항이나 울산 등지에 공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간 지점 지향적인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적환 지점이 있을 때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죠. 적자가 쌀 적자예요. 그러니까 바꿀 환자니까. 그러니까 화물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선적을 할 때 그런 지점에서 이제 공장이 입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요.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내용을 제목대로만 인식하시면 돼요. 조금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배분은 기업의 이윤이라는 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이윤이 되는데 만약에 수입이 일정하다 그러면 뭐를 최소화시키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이윤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리치의 최대 수요 이론은 제목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기업의 이윤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면 비용이 일정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커져야 돼요? 수입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커지기 위해서는 알파벳 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의 판매량이 커지면 수입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윤이 커지겠죠. 그러면 상품의 판매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요 수요가 제일 많은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냐면 시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장이 시장에 입지하게 되면요. 제품의 판매 가격을 책정할 때 교통비가 최소화가 되죠. 그럼 판매 가격이 제일 싸겠죠. 예, 그때가 이제 판매량이 제일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수요 원칙형으로 그려서 우리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시험에 인용한 적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서비스 입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세 번째로 상업 입지론이에요.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발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에요. 자, 여기도 뭐 용어 정도만 뭐 알아두셔도 뭐 충분하고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중심지라는 게 도시를 지칭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도시는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렇죠? 취업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그렇죠? 교육에 관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해주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줘요, 안 해줘요? 제공해주죠.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이 몇 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상업 입지론이라는 거죠. 상업 입지론. 그래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요. 재화의 도달 거리하고요. 무슨 관계를 기초로 해서요. 최소 요구치의 관계 있죠. 이거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의 도달 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가지고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도시의 규모라든가 또는 수라든가 또는 기능 네, 이런 것 등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이거 지난번에 했을 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 관계를 이렇게 보셨을 때 용어상에서 얘네 이해만 하셔도 돼요. 최소 요구치라는 게 뭐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랬어요?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어? 최소 요구치. 이건 뭐냐면요. 그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점포를 기준하면 고객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지난번에 교육 서비스 갖고 얘기한 거 기억하죠? 에? 우리가 교육 서비스를 봤을 때 면단위 가보게 되면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 서비스만 제공해요. 이거보다 상급 학교 가려면 군단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중등교육도 시켜주지만 초등교육도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도 상급 학교 가려고 그러면 C단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학, 그죠? 그 다음에 중등, 초등. 그러면 얘는 제공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돼요? 훨씬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 있겠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부족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 있죠. 규모가 큰 도시는 공간상에 분포하고 있는 숫자가 많다 적다? 많다 빼고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광역시가 몇 개밖에 없어요. 뭐 5대 광역시 뭐 이런 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죠? 인구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가 많지 않다고요. 우리나라 기준에 했을 때. 대신에 인구가 한 10만 넘어가는 소도시는 어떻게 돼요? 문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 설명할 때 경북에 가면 SC가 있다고요. SC의 공무원들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출근을 하고 했던 그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수가 10만 미만으로 떨어진 거예요. 10만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등급 이 급수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들이 몇 명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떨어지면은 2급, 3급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뭐 아주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자체별로 보게 되면 우리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뭐 가장 각색의 아이디어를 막 내놓잖아요. 그죠? 정착 지원금 주고 여기 와서 출산하면은 아이 한 명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없으면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도시만 하더라도 구가 따져도 다섯 개 구잖아요. 구만 따져도 지하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KTX, SRT 다 연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굉장한 거예요. 백화점도 있어요, 없어요? 백화점도 있어요. 종합병원도 있고 다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변 도시를 보면은 그런 게 안 갖춰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어디로부터 제공받겠어요? 이 도시로부터 제공받는 거예요. 그럼 이 도시가 중심지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도시들이 배후지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넓은 뭐가 배후지 있죠. 최소 요구치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 요구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시 같은 경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 도시 안에 있는 백화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도시에 있는 시민들만 대상으로 영업을 해도 충분히 매출이 발생하는데 주변 도시에서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백화점이 없는 도시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백화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커지니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만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재화의 도달거리하고 뭐하고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예,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상권에 관한 이론인데요. 상권이라는 것은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이고요. 상업활동을 할 때 있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상권이 제일 중요하죠. 상권이. 그죠? 상권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도는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또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서울에도 강북 지역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마트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취급하는 가격대가 대부분 중저가죠.
그래야지 소비가 되기 시작하고요. 근데 강남에다가 깔을 때는 매대에 깔더라도 이태리째 수입품 있죠. 피스당 한 5만 원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해야지 팔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산 뭐 이런 거 매대에 깔아와야 안 집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권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 상권을 측정하는 게 레일리의 무슨 법칙이 있고요. 소매 인력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있어요. 아, 얘네들이 이론도 낼 수 있고 계산 문제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작년에 이론으로 나왔어요. 이론으로. 그래서 이론에서 답으로 유도한 게 얘예요. 소매 인력 법칙. 그죠? 자, 이 여기 있는 요 이론은 중력 모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아이작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인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일리는 특정한 도시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력의 크기 있죠. 그거는 도시의 어디에 비례하고요.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바꿔준 거예요. 그죠?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럼 맞추라고 준 거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론에서 일단 낼 수 있는 게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계예요. 경계. 만약에 A 도시하고요. B 도시의 크기가 같으면 경계는 중간이 돼요. 어디가 된다? 중간. 근데 A 도시가 B 도시보다 두 배 이상 크다면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에? 김성과 열심히 하고 있어. 어? 오늘 말은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저기네. 어? 규모가 크면요. 끌어당기는 세력권의 범위가 크다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쪽에 가깝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두 개가 이렇게 크게 같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C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 그러면 A 도시도 인구 5만이고 얘도 인구 5만이면 제공되는 서비스가 같잖아요. 그러면 유인력 땡기는 힘들이 서로 같으니까 경계는 딱 중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A가 크다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흡인할 수 있는 유인력 크기가 커지니까 경계는 규모가 작은 어느 도시 쪽으로 B 도시에 가깝게 결정이 된다고요. 또 한 번의 이론을 내면 이거밖에 없다고요.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출제를 했던 선례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유념할 점은 이거예요. 이게 B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A 도시로부터 먼 곳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B 도시에 가깝게 A 도시로부터는 먼 쪽에 경계가 설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유인력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것 있죠. 예, 지난번에 계산하는 거는 다 해봤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자, 만약에 A 도시의 인구가 7만이고요. B 도시의 인구가 42만이에요. 중간에 C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A 도시부터 C 도시까지의 거리는 10km고요. B 도시로부터 C 도시까지의 거리는 20km다. 이 조건이 있어요. 그죠? 유인 비율을 구하면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 비율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몇 프로냐 이거죠. 몇 프로. 그렇죠.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암산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유인력의 크기는 이거 대입하면 되고, 이거 해도 되고요. 아니면 비례식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해드린 거예요. 자, 먼저 이거요.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는 이 식을 대입하면 얘가 인구가 7만이잖아요. 10km잖아요. 10의 제곱이거든요. 거리의 제곱이니까. 그럼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사라지니까 이게 700 나온다고요. 그러면 B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면 얘는 42만이에요. 20km니까 20의 제곱이면 400이죠. 나누면 1050 나와요. 그러면 각각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두 개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에서 A 도시의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의 유인력이 합계 있죠. 예, 분의 A 도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 합하면 1750이죠. 이거 계산하면 0.4 나와요. 그럼 A 도시로 40%라는 얘기는 B 도시로 60%라는 얘기예요. 계산하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비례식을 쓰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크기가 있고 거리가 있을 때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으면 얘 7만이고 42만이죠. 그러면 B 도시가 A 도시보다 6배 커요. 근데 거리를 보게 되면은 B 도시가 A 도시보다 두 배 멀어요. 두 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네 배 먼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대 6이 1대 4가 되죠. 그러면 내양은 내양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그러면 4대 6이 나오죠. 4대 6이라는 얘기는 10분의 4와 10분의 6이니까 A 도시 40%, B 도시 60%. 이거는 계산기 안 써도 되고요. 이건 계산기 써야 돼요. 여기서의 700은 암산으로 도출이 되더라도 1050은 암산으로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식을 대입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 문제가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하고 패턴이 조금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입하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7월 달부터 문제풀이 하겠죠. 예, 그럼 이제 또 연습시켜줘요. 문제풀이 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기출이에요. 이것도. 자,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주로 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 뭐 하고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나오고요. 아,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죠. 예, 저거는 나온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번 풀어는 보고 가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계산 문제가 얘네들 둘만 계속 나온 거예요. 얘네 둘만. 그죠? 근데 이게 하도 이제 유형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내면은 이론을 또 내기보다는 계산 문제가 다시 등장을 하면은 얘들이 예상한 데 얘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나올 수 있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탁 나와가지고 그러면 내용은 무진장이 간단한데 안 풀어보면 또 접근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번은 다뤄보시는 게 나을 수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때 하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이 있죠. 여기는 이 확률 모형을 통해서 특정한 점포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즉 예를 들어서 고객이 특정한 점포로 구매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예, 확률은
점포의 크기와 해당 점포의 크기, 그 다음에 거리와 소비자하고 점포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경쟁 점포의 수위죠. 예, 여기에서 결정이 돼요. 그거는 얘하고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레일리의 모형은 크기하고 뭐만 제시해요? 거리만 제시하는데 여기 허프 모형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요? 예, 경쟁 점포의 수가 들어가요. 여기 있는 레일리하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딱 A하고 B 두 개의 점포만 있다는 가정이에요. 두 개만. 근데 여기 있는 허프의 확률 모형은 대도시를 가게 되면 점포가 딱 둘만 있는 건 아니죠. 최대 점포가 몇 개까지 있다고 얘기했냐면 일곱 개까지의 점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면 경쟁 점포의 수에 따라 시장 점유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이론을 낼 때는 이게 두 번 썼다는 거. 작년에도 이거 나온 거예요. 작년에도.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고객이 특정한 점포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예, 그거는 점포의 크기와 거리와 경쟁 점포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특정한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이 도시 내에 있는 개별 점포 있죠.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가 구해서 얘가 20, 얘가 30, 이렇게 50 이렇게 구해놓고 그러면 세 개 다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 플러스 뭐 C가 되겠죠. 그중에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0, 30, 50 더하면 100이죠. 그럼 100분의 20이니까 A 점포의 시장 점유율은 2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이게 거리고요. 이게 매장 면적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있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이게 마찰 계수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으로 확정을 해줬는데 얘는 마찰 계수의 값을 별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계산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마찰 계수는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2를 줘요. 얼마를 준다고? 예, 2를 주는 거예요. 그냥 거리의 제곱으로 계산하게끔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고 난 다음에 특정한 점포에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시장 내 모든 개별 점포 있죠.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 있죠. 분의 특정 점포의 효용이 있죠. 예, 이거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써드리니까는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줬던 게 뭐가 있냐면요. A점포, B점포, C점포가 있고요. 면적이 있고 거리 있고요. 마찰 개수는 2로 주고요. 그래서 500평방미터고요. 5km. 300평방미터고요. 10km. 그 다음에 450평방미터고요. 그 다음에 15km. 그때 A점포의 시장 점유율이 있죠. 네. 그걸 구하라 이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허프 모형에서 이게 마지막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오면 에?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와 B와 C가 있으면 위에는 뭐가 들어가요? 면적. 그럼 그냥 요대로잖아요. 요대로. 그대로. 출제자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일부러. 그러면 500이잖아요. 5인데 마찰 개수 2죠. 5의 제곱이니까 25잖아요. 나누면 얼마 나와요? 20 나온다. 20.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보면 얘 300이잖아요. 얘 10이잖아요.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 3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얘 450이죠. 450인데 15kg잖아요. 15에 제곱하면 225 나와요. 그럼 2 나온다고요. 그러면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25분의 20이잖아요. 그럼 80%라고요. 그럼 A의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80%. 근데 여기에다가 매출액까지도 구하라고 줬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도시에 인구를 주고요. 1인당 지출 가능 금액 있죠. 네, 그거를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구하까지 구하라고. 그래서 학생분들이 쓰러진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두 개만 줬다고요. 매출액 구하는 소리는 없었고. 그래서 허프 모형이 쉽다고 막 해갖고 들어갔는데 세 개가 나왔죠. 매출액까지 구하라 그러니까는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댓글이 또 막 달리고 그러니까 쉰 거예요. 안 나오고 작년에 이론 내고 막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풀게끔 구성이 되어야 되니까 일부러 틀리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주기는 어려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뜬금없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간단한 논리로. 그래서 그런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우리가 기초로 한번 해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9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이렇게 해놨죠. 허프는 어떤 지점에 입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소비자와 행선지까지의 거리,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의 수, 쇼핑센터의 크기.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경쟁 점포의 수 있죠. 조금 아까 해드렸던 거 좀 지워졌네.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점포의 종류 간단하게 하고 지대론으로 가시죠. 쉬었다 누르시고.